cut the bridge, destroyed San Antonio bridge, right? 샤워 샤워 럼럼 가는 길에 엄청 큰 나무가 쓰러졌어. 발은 산타수 우리 영상 보면 놀랄 거야. 럼럼 샤워라. 뭐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? 아니, 어머니 돈 조금 드렸고. 어떻게 됐어? 집은 어떻게 됐어? 집이 루프가 이렇게 다 땅땅이 된 거야. 어디 루프가? 돼지 루프? 돼지 루프만 있어. 그래서 니카가 하판 얹어놓고 그 저 포대자루 같은 거 있죠. 그거 덮고 자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아 니카 일어나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해서 데리고 왔지. 어? 어? 장호 다쳤어. 장호 왜 이래? 그냥 장호 넘어졌어. 아 넘어졌어? 아파 장호? 괜찮아요? And then electronic maybe two guy. Why sir? All. 아 네. 인터넷도 한 일주일? 어. One week maybe. 산 타고 온 거야 그러면? 어 클라임. 또 브릿지 빠따이. So 우리 그때 럼벌 샀던 데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산 타서 아들 브릿지. 아 아들 브릿지. 거기 우리 물 떴던 데. 그래서 브릿지 타고. 빅트리 already 샤 언클 하우스. Very very big tree 빠따이. So parking. 아. And the 1 hour work.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. 아, 나 인대 다친 데 또 다쳐. 아, 진짜? 어. 진짜, 와, 오늘 지순이랑 엄청 필요하다. 아, 진짜. 아? 아, 진짜. 뭐라고? 아, 진짜. 아니, 베리맨이야. 아, 지순이한테 돈 줘야 돼요, 뭐. 왜? 기름값이랑, 아, 지순이한테 내가 1000원짜리밖에 없어서 물 얻어먹고. 로얄도 얻어먹고. 크리스가 여기 아마 이거 다 치웠어. 아 치웠어? 고맙네. 아 진짜 리얼 어드벤처. 여보 크리스가 순당 누가 써 순당으로? 크리스가 순당으로 잘랐어? 크리스 유 순당. 여보 몸은 어때? 와 야 이거 봐 신발이 구멍났어 중간에. 와 잘라졌구나. 이게 막 박히는데 아파 죽겠네. 아 버려 드디어. 고생했네. 아 가보길 나... 잘했네. 가보길 잘했지. 아 몸은 괜찮아? 왜 할거야? 이거 배가 떠내려 온게 아니에요 여기로. 우리가 옮겨둔거야. 응. 지순이가 해봤구나. 오늘 아침에 안됐다 그랬는데. 아무 일 없었다는데 되게 조용한거 알아? 뭐 그게 짜증나. 그래도 이건 살았네? 어, 신기하지? 나도 그거 깜짝 놀랐어. 럽.
딱 그네까지 살아있네. 이거 내일 해야지 뭐. 오늘은 자고. 이게 나무가 아직 덜 부러졌어요. 진짜 지순이랑 애들 없었으면 여기 못 살았을 것 같아. 나 그냥 요대로 놓고 세부로 도망갔어. 그나마 오늘 아침에 오빠랑 지순이 나갔을 때는 크리스랑 나랑 이거 조금 정리하고. 네. 크리스도 대단한 게 이거 다 자른 거거든. 갔다 와서는 지순이가 해주니까. 뭐야? 우리도 사올 걸. They at the day and said maybe 1 week the electricity. 1 week? Their store also 땅땅 roof. 아니야, 장우야. 세부시티는? Also so. Also. 빠래야? Yes. 그럼 따난 1 week? Maybe. 이거 how much? I don't buy back. 오늘 나이트타임에 watching 두마게띠. 아. If not some right, yes. 그럼 maybe. maybe go there. Stay there. 여기 어렌지 하고 저게 옆에 리조트 간판 다 부셔서 일로 왔나 보다. 바다 고요한 게 야속하다. 됐다. 오. 와. 머리 뺄게요. 네. 아, 미안해. 아프지? 조금만 기다리세요. 다음 추워? 나무 먼저 샤워 하고 내가 내보낼게. 엄마가 하자. 맛있는 저녁을 먹었네. 여보. 이 와중에 또 먹을 게 들어간다?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는 삶 어땠어 오늘 하루? 나는 하루기를 바라는데. 최소 일주일이야. 아 근데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. 근데 분명히 다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 전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. 네. 전화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. 시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? 모르겠어. 여기 내가 아까 전에 전화 눌러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 두세 개가 뜨는 거야 안 뜨나가. 아 진짜로? 어, 그래서 눌렀는데 아니야. 아.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뜨더라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박 하나로. 이게 십몇 년 만에 온 태풍이라고. 세부로 관통하는 태풍은 또 되게 오랜만인가 봐요. 이게 마닐라는 제 경험상도 마닐라는 태풍이 원래 이렇게 오고 물에 잠기고 그런 게 많아요. 근데 내가 늘 여기 바다 앞에 사는 거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이 앞에 보울도 있고 섬이 많아요. 세부를 둘러싸고 있는 섬이 많지. 관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정말 특이하게 관통을 했어요. 근데 이 초호가 지금 또 얼마 없어요. 그런 얘기 하지 마요.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. 아 진짜 막막하다. 이게 예전에 저희 3번에 있었을 때 초반에는 전기 정전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. 정전 많이 됐죠. 근데 이제 그 정전은 어쨌든 이제 고치려고 공사였어. 하는 네. 정전이라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루 정도 뭐 한 5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여가지고 그것만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니까 뭐 참거나 뭐 이랬는데. 여보 춤췄던 거 기억나네. 근데 전기가 안 되면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기약이 없으니까 막막함이 한 1000배 만배 되는 것 같은 느낌.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.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업로드를 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저 우리 미래인가? 좋아.
다시 살아났어. 아 좋아 좋아. 근데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낮에 못 갔지만 오빠가 갔잖아요. 네네. 말라부역 다리 그거 아 된 거 보고 아 이거 예사일이 아니다. 다리 끊긴 건 진짜. 근데 거기만 다리가 끊겼을까?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세부시티 가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다리들은 다 모조리 그렇게 끊겼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. 아유 끔찍한 얘기 하지 마요. 왜냐면 조금 약한 다리들은 크지 않는 다리들은 세게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휩쓸었을 거야. 왜냐면 어쨌든 그럴 것 같아서. 우리가 오슬롭을 통해서 시티 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. 근데 오늘 내가 도로를 상황을 봤더니 이틀이면 복구가 다 돼. 완전 산사태니까. 끊어지지가 않는다면 다리 그 다리처럼 끊어지지가 않으면 복구는 될 것 같은데. 근데 오슬롭 쪽은 다리가 많지 않아요. 그치 그 거기는. 내가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보기에는 도시도... 막히면 돌아오면 8시간. 도시도 마찬가지인데. 아 근데 도시도 이루고 있지는 않겠죠. 도시도 이럴 것 같은데요. 지금 아, 문제는 그러니까 어제 저 크리스가 원래 쉬는 날이 오늘까지였어요. 근데 오늘 돌아왔어야 되는데 어제 밤에 일찍 돌아온 거고요. 네. 너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?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태풍이 심하지 않았어. 여기 삼보와는. 시티만 심했고. 8시 정도였었는데 그때는 여기는 그냥 바람이 조금 부는 정도? 그래서 아 여긴 좀 괜찮은데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랬더니 아 지금 나가시티고 어디고 지금 전봇대가 다 전봇대랑 나무가 다 쓰러졌다. 아 전봇대랑 나무랑 다 쓰러졌으면 시티도 꽤 걸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아 그랬어. 근데 이제 내일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버스 스케줄이 아예 없었대요.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. 그래서 자기가 어젯밤 마지막 막차 타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. 근데 크리스도 없었으면 진짜 오늘 나 완전 멘탈 나갔을지도. 크리스 없었으면 나 말라뷰 생각도 못했어. 고맙지 다. 크리스도 있고 지금 또 지순이도 있고 젤라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. 왜냐면 초반에 나 여기 이사 왔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. 자 우리 여보 수다에 불꽃이 타오른다. 처음 이사 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나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. 진짜 카메라에 못 담았지만 아, 너무 막막한 거야. 이 시골에서 막 살아남는다는 거를. 그리고 막 짐도 한가득이었잖아요. 네. 우리가 안 쓸 짐들을 다 디룸에다 넣어놓긴 했지만 그 안 쓸 짐들을 그렇게 넣어놓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방은 또 좁고 서랍장은 없고 그러니까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. 그때는 이제 또 청소해주는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. 근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야. 어떻게 보면 왜냐면 방에 막 물이 막 미친 듯이 차고 지금 주방도 막 밑에 있는 거 다 젖고. 갈까? 오늘이 사실 레전드지. 근데 그때 비하면 훨씬 낫다. 사람이 적응한다고 나 얘기. 아니. 근데 그때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정리하는 건 똑같잖아요. 그때도 정리해야 돼. 지금도 정리가 됐었고 근데 지금 정리하는 건 방에 흙탕물을 다 닦아내야 되는 게 정리하는 게 짜증났을 뿐이었지. 흙탕물 플러스 바닷물. 응. 여보 영상 못 본 거 하나 있어요. 뭐? 나중에 한번 봐봐. 충격 먹어. 왜? 자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바닥을 딱 봤는데 개가 한 마리 이렇게 기어가서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든 자서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집 밑에가 다 흙이야. 흙. 죄다 흙. 내가 이번에 정전당하고 이거 겪어보면서 느낀 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냥 방법이 없어요. 다 끊겼지만 물은 나와서 다행이다. 처음으로 해본다. 뭐래? 해가 지면? 자는 거? 응, 자는 거. 자연의 섭리에 맞춰 사는. 지금 아마 한 6시? 7시? 8? 진짜로? 그 정도밖에 안 돼. 아 이거 빛이 없으니까 늦은 밤 갔네. 6시 반? 7시? 아마 내일 해 뜰 때 우리 다 눈 뜰걸? 5시부터 눈 뜨지 않을까?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좀 정리 같이 하고 어쨌든 오늘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는 걸로.
내일도 일어나면 또 내일의 삶이 또 시작이 되겠죠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